자, 여기서 이제 면 경사를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측정에서 보시면은 곡면 솔리드 검사에서 그 곡률, 드래프트 각도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체크해 보시면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그 재생, 디스플레이 재생을 눌러 보시면 빨간 색깔로 뜬 부분이 있는데요. 이 빨간 색깔이 지금 마이너스 각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늘, 이 회색, 이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3도보다 작, 0도에서 3도 사이. 이게 수직하고 3도 사이라는 얘기고요. 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위는 이제 수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이렇게 표시됐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빨간 색깔로 된 부분이 이게 이제 가공이 안 되는 부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얘를 수직 형태로 수정을 하고 싶다. 여기서는 색깔이 뭐 하얀 색깔 비슷하겠죠?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부분을 수정을 할 텐데, 방금은 이제 간략하게 색깔로 표시 확인을 해봤고요. 이게 측정에서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을 해서 면을 찍어 보시면 그 면에 이제 구배값을 볼수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2도 정도의 구배를 가지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도 정도의 플러스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이제 수평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 수평인데, 이제 얘가 지금 좀 거슬리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수직 형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여기까지 연장돼 있나 보네요. 지금 상태로 보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커브를 얘네들을 생성을 해서 그냥 밑에까지 다 솔리드선 만들어 버리면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될것 같네요. 그러면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솔리드 모든 끝단 기능을 이용을 해서 솔리드의 면을 선택하겠다. 커브로 면을 찍으면 이 면들이 다 커브로 이렇게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생성이 됐으면 얘를 가지고 솔리드 돌출하겠다. 하나를 선택하시고 형상체인 선택하겠다 하시면 한꺼번에 선택이 되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돌출 방향은 이제 아랫방향으로 하겠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아, 전체를 아랫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만 바뀌네요. 자, 이럴 때는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솔리드의 방향을 바꾸는데, 이거면 전체 역방이 되겠네요.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까지 오토 커서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커서가 위치한 위치가 여기가 되겠네요. 센터점까지 해서 여기에서 Add Boss 추가하겠다 체크하시면 기존에 있는 얘가 일자로 바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때도 활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그 측정에서 검사 기능에서 드래프트 각도를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체크했을 때 수직 구간 초록색깔, 그다음에 얘는 이제 하얀 색깔. 이건 이제 3도 그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얀 색깔로 표시된 거고요. 간단하게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